네, 안녕하세요. 뇌과학 리뷰, 뇌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뇌리에서는 매주 발표되는 사이언스, 셀, 네이처의 뇌과학 관련 논문들을 모두 간단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실험실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박준경 학생이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사이언스지에 10월 6일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Hormone Mediated Neural Remodeling Orchestrate Parenting Onset During Pregnancy 라는 제목의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했을 때 뭔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뉴로 리모델링, 뇌가 뭔가 리모델링을 한다 이거네요. 그래서 부모처럼 변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부모 행동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미디얼 프리옵틱 에리아에서 이 임신 호르몬을 받게 되면 이 받은 것에 의해서 뉴럴 리모델링이 변해서 이것이 아마도 부모 행동을 일으키는 데 주요한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잘 알려졌어요. 이제 임신을 하거나 남자도 심지어 남자도 이제 아빠가 되거나 하고 나면 우리의 진 익스프레션도 막 변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우리가 부모가 될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근데 부모가 될 준비가 된다는 뜻에는 우리의 뇌도 변해야 할 건데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름이 익숙한데 이 마지막 코레스폰더로서 요하네스 콜 이분이 그 하버드에 있는 캐서린 둘락 랩에서 이 미디얼 프리옵틱 에어리아의 갈라닌 뉴런들이 부모 행동을 하는데 되게 중요하다 이런 논문으로 네이처에 논문을 냈던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이제 PI가 돼서 영국에서 PI가 돼서 연구를 한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콜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영국 런던의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에서 이제 랩을 차리셔서 아까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이제 MPOA에 있는 갈라닌 뉴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략히 살펴봤으니까 좀더 자세히 논문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야생의 마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야생의 처녀 마우스에게 새끼를 넣어주게 되면 인펀사이트라고 하죠. 영아 살해라고 하는데 새끼를 물어 죽이는 행동들을 보이고는 합니다. 그런데 실험실에서 키우는 이 처녀의 마우스 같은 경우에 영아 살해가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임신했을 때와 다르게 뭐 새끼를 품는다든지 이런 부모 행동은 조금 잘안 보이는 편입니다. 맞아요. 수컷 경우에는 그 아빠가 되기 전에는 새끼를 보면 다 물어 죽입니다. 굉장히 공격성을 보이는데 그 피메일 암컷과 합사를 하고 나서 메이팅을 하고 이제 뭐 사정을 하고 이렇게 며칠 지나고 한 1, 2주 지나면 갑자기 자기가 새끼를 낳기 전에도 아빠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새끼가 모이면 이렇게 물어다가 둥지에 가져가서 품어주고 이게 이제 암컷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컷에 비해서는 공격성이 덜하고 또 새끼를 잘 돌보지만 암컷에서도 이제 임신을 하고 나면 그런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행동적인 보고는 있어 왔어요.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처녀일 때 보시는 것처럼 새끼를 넣어주고 나서, 그리고 임신하고 나서도 새끼를 지속적으로 넣어준 후에 이제 부모 행동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retrieval latency라고 해서 새끼를 넣어주고 나서 얼마 만에 새끼를 이제 물어오는지 측정을 해보게 되는데, 시간을 그러니까 측정을, 네. 물어온다는 건 이제 자기 둥지로 데려오는 거죠. 네, 보호하는 맞습니다. 행동. 네, 보호하는 네. 행동. 네, 그래서 부모 행동을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처녀일 때는 800초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에, 엄청 망설이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새끼를 넣어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새끼를 낳지 않았지만 임신을 하고 나면 새끼를 봤을 때뭐 고민 없이 가서 딱 데리고 와서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부모처럼 맞습니다. 행동하기 시작하네요. 네. 그래서 마우스의 임신 기간이 보통 19일에서 21일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임신 말기인 18일 차에 보시는 것처럼 행동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그러면 이제
처녀일 때랑 그리고 임신한 지 18일 차가 되었을 때 행동적으로 어떠한 양상을 보일지 이 그림 H에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처녀일 때는 그루밍, 이제 털을 핥아주거나 하는 행동들, 그리고 스니핑, 킁킁대고, 그 다음에 네스트 엔터링, 둥지로 데리고 오는 이런 행동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파란색이 이제 버진일 때, 피메일 아직 처녀일 때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임신한 지 이제 18일 차 정도가 됐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리트리버, 데리고 온 다음에 그리고 크라운칭, 새끼를 품고 네스트 빌딩, 둥지를 만든 다음에 그루밍, 털을 핥아주는 이러한 순서의 행동들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 행동 패턴의 변화를 이렇게 구조화해서 그려놓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루밍, 엔터, 네스트, 스니핑은 흥미와 약간 불쌍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이 뒤에 이제 임신을 하고 18일 정도 됐을 때는 실제로 데리고 와서 품고 적극적으로 네스트를 만들고 행동이 굉장히 적극적인 부모 행동으로 바뀐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크라운칭이라고 해서 품는 행동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모 행동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임신을 했을 뿐인데 네. 그렇다는 건 이 크라우칭을 하는 비헤이비어가 나오도록 뇌에서 뭔가를 조절하고 있다는 뜻이고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인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임신 호르몬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이 호르몬의 변화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실험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새끼를 지속적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이제 새끼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부모 행동의 증가 때문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보시는 것처럼 처녀일 때 새끼를 한 번 그리고 임신한 지 18일 차에 한 번 넣어주고 부모 행동을 관찰해 보니 아까 지속적으로 새끼를 넣어줬을 때와 똑같은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임신 호르몬들이 이제 난소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난소를 제거한 마우스에게 지속적으로 새끼를 넣어줘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부모 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여기 보이는 이제 회색 그래프들은 난소가 제거된 암컷들이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위에 그래프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출된 거지만 이제 밑에 그래프는 딱 그 날짜에 한번 주어졌을 때의 결과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반복된 노출에 의한 효과가 아니고 실제로 이 마우스 자체가 준비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네요. 네. 그리고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첫 단계에 중요한 단계에는 난소가 있다. 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거에 이제 덧붙여 보자면 임신을 하게 되면 부모 행동이 증가를 하는데 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는 건 아마도 임신 호르몬의 증가 때문일 것이다. 그렇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동 변화는 우리가 이제 뇌의 변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건 난소잖아요. 네. 난소에서의 변화가 어떻게든 이제 뇌에 뭔가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모 행동과 관련된 뇌 영역 중에 이제 잘 알려진 영역이 medial preoptic area, MPOA라고 하는 보시는 것처럼 이 자주색 영역인데요. 이 영역에서 이제 부모 행동과 관련된 뉴런들은 주로 inhibitory, 가바너직 뉴런이고요. 여기 있는 글루타마털직 뉴런들은 불안 행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에 이제 에스트로겐 리셉터 1, ESR1과 갈라닌 뉴런은 특히 새끼를 데리고 와서 품는, 그루밍하는 이런 부모 행동을 촉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MPOA 영역 말고도 뭐 BNSTPR, MEAPD 이러한 영역이 부모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까 처녀 마우스에게 이제 새끼를 넣어줬을 때 영아 사례가 나타난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BNSTPR에 있는 ESR1 뉴런이 활성화되면 이 뉴런이 MPOA에 있는 ESR1 뉴런을 억제해서 일어나게 되고 반대로 부모 행동이 나타날 때는 이 MPOA에 있는 ESR1 뉴런이 활성화되면 BNSTPR에 있는 ESR1 뉴런을 억제해서 부모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저희 연구실은 특히나 사회성과 어떤 정서, 이모션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특히 저희에게 되게 관심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약간 낯설 텐데 이 BNST라는 영역이 있고 MPOA라는 영역이 있고 초기에 그 하버드 연구진에서 이 MPOA에 있는 갈라닌 유전들이 수컷이 됐든 암컷이 됐든 부모처럼 행동하게 되려면 이 갈라닌 유전들의 활성이 높아져야 된다는 걸 발견한 게 첫 번째 발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전들이 활성화가 돼야 애들이 이제 새끼를 봤을 때 이렇게 돌보고 하는 행동을 하지 그 유전들이 액티베이션이 안 되면 새끼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걸 보고가 됐었어요. 최근에 올해에 들어서 그 MPOA랑 저기 BNST라는 영역이 이제 이게 배드뉴클리어스인데 서로 상호간에 이니비션을 하고 있고 새끼를 만났을 때 배드뉴클리어스가 활성화되면 이게 MPOA를 꺼버리는 거죠. 그래놓고는 이제 공격성의 행동을 보이고 반대로 이제 부모가 될 준비가 되면 이 MPOA의 힘이 더 세져서 BNST를 끄고 부모 행동이 나가는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가 기존에 밝혀졌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의 미싱 링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직 몰랐던 것 하나는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왜 MPOA가 갑자기 힘이 세진 거야? 임신을 했는데 왜 MPOA의 힘이 더 세져서 얘를 꺼버리고 부모 행동을 만드는 거지? 이런 이제 퀘스천이 남았었는데 이 연구진이 이제 그걸 밝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논문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의 연구자들은 이제 MPOA 영역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MPOA 영역에는 임신 호르몬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수용체들이 있고요. 임신 호르몬 중에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에스트라디올과 프로게스테론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호르몬을 이제 동시에 넣게 되면은 부모 행동 시작을 유발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로겐 우리가 보통 많이 혼동해서 쓰는데요. 간략하게 간단하게 구분을 해보자면 에스트로겐은 여러 여성 호르몬들을 이제 통칭하는 집합의 개념이고요. 이 안에 에스트라디올이 들어있고 에스트라디올은 에스트로겐 중에서 활성형의 형태입니다. 이제 우리 몸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뉴로펩타이드나 호르몬 같은 물질들은 합성이 되는데 이제 그 비슷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름을 또 붙이기도 하죠. 그중에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라는 대표적인 그룹이고 실제 몰레큘 하나하나는 이 안에도 이제 여러 개의 다른 이름이 있고 그중에 하나가 에스트라디올.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게스테론도 이제 중요한 여성 호르몬 중 하나인데요. 임신 초기에 임신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태아 발달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호르몬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MPOA 영역에서 에스트라디올과 프로게스테론을 받을 수 있는 수용체인 에스트로겐 리셉터 1, ESR1과 프로게스테론 리셉터 PR을 각각 컨디셔널 낙아웃을 시킨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 행동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 호르몬으로 우리가 지금 타겟팅하는 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있는데 아마도 난소로부터 생성되기 시작할 거고 네. 그게 이제 피를 타고서 우리의 BBB를 통과해서 뇌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절한 리셉터 수용기를 만나서 딱 결합을 해야 이제 작용이 시작할 텐데 그 리셉터들을 없애버렸군요. 넉아웃을 네. 해서 유전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림 I에서 크리락스피 시스템을 이용을 했는데요. 계속 나와서 이제 간략하게만 크리락스피를 네. 가지고 와봤는데 밑에 이 A 그림은 ESR1을 컨디셔널 낙아웃 시키는 그림인데 보시는 것처럼 ESR1 유전자 엑손 3의 양 끝에 락스피 서열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MPOA 영역에다가 AAV 크리를 주입을 하게 되면 이제 크리 레컴비네이즈가 발현을 해서 락스피 서열을 인식을 하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와 같은 방향이니까 딜리션이 되겠죠. 그래서 MPOA 영역에서 ESR1 유전자가 컨디셔널 낙아웃이 되게 됩니다. 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크리 리콤비네이션이라는 테크닉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고 어쨌든 이 크리 리콤비네이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타겟 유전자의 엑손 3를 제거해서 이 유전자가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게 이 리셉터들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게 만든 넉아웃 모델의 마이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PR도 똑같이 진행을 했고요.
결과를 보시면 이제 컨트롤 마우스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리트리벌 레이턴시가 감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리트리빙이라든지 크라운칭과 같은 행동의 비율이 증가하는 즉 부모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리셉터 이 유전자들을 각각 컨디셔널 낙아웃을 시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레이턴시도 여전히 높았고요. 그리고 이 행동적인 부모 행동적인 변화도 없음을 관찰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들이 지금 홀 바디에서 다 낙아웃된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컨디셔널 낙아웃입니다. 즉 MPO의 영역에서 아, 낙아웃을 이게 시켰습니다.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한 거군요. 네, AAV 맞습니다. 바이러스, 그러니까 크리 익스프레션 하는 AAV 바이러스. 아까 그 크리 리콤비네이션이 필요한데 그걸 바이러스 형태로 MPO의 영역에만 딱 집어넣은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있는 이 에스트로겐 리셉터랑 프로게스테론 리셉터만 딱 없앴더니 얘네들은 부모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데이 18일째에도 이런 결과, 엄청나게 그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네요. 맞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 MPO에 있는 갈라닌 뉴런이 부모 행동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MPO의 갈라닌 뉴런에서 ESR1과 PR을 각각 컨디셔널 낙아웃을 시켜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용한 마우스 모델은 갈라닌 플립 마우스이고요. 이 마우스는 이제 갈라닌 서열 뒤에다 플리페이즈라고 하는 레콤비네이즈 서열을 이제 낙인시킨 마우스 모델입니다. 네, 이제 플립페이즈는 크리 리콤비네이션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크리 대신에 이제 플립페이즈를 써서 또 원하는 유전자를 없앨 수 있는, 딱 이제 잘라내거나 뒤집거나 할수 있는 테크닉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크리랑 플립 두 개를 쓴 이유가 뭐죠? 네, 그래서 이 갈라닌 플립 마우스에다가 아까 사용한 그 리셉터 락스피 마우스를 크로스로 교배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MPO의 영역에 플립페이즈 디펜던트 크리 바이러스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갈라닌 뉴런에서는 이제 플립페이즈가 발현이 되어 있겠죠. 그럼 이 플립페이즈가 이 AAV 바이러스에 있는 FRT 서열을 인식을 하게 되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뒤집혀져 있는 크리의 서열을 다시 원상태로 정방향으로 이제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럼 이제 크리 레콤비네이즈가 발현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크리 레콤비네이즈는 리셉터 서열의 양 끝에 있는 락스피 서열을 인식을 해서 ESR1과 PR 유전자를 각각 컨디셔널 낙아웃을 시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MPOA에 있는 갈라닌 뉴런에서 ESR1과 PR진을 컨디셔널 낙아웃 시킨 실험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크리 리콤비네이션과 플립페이즈 리콤비네이션 두 개를 섞어서 상당히 복잡하게 들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앞서 봤던 우리가 결과에서는 그 MPO에 있는 에스트로겐 리셉터와 프로게스테론 리셉터를 이제 넉아웃한 경우이고 근데 랜덤한 유럼들에서 다 없애버렸던 거죠. 네, MPO에 맞습니다. 있는 네. 근데 여기에 그 플립페이즈라는 방식을 더 섞어서 MPO에 있는 갈라닌 파지티브 뉴런들 네. 중에서만 그 중에서만 에스트로겐 리셉터 혹은 프로게스테론 리셉터를 낙아웃시키는 더 선택적으로 낙아웃시키는 조건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적으로 없애본 다음에 부모 행동을 관찰을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부모 행동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MPOA, preoptic, medial preoptic area라고 부르는 이 시상 하부의 어떤 특정 영역에 있는 그 중에 많은 뉴런들 중에서도 갈라닌 뉴런들이 있는데, 갈라닌이라는 진을 익스프레션하는 뉴런이 있는데, 걔들이 가지고 있는 에스트로겐 리셉터랑 프로게스테론 리셉터가 중요하다. 이런 결론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MPOA에 있는 갈라닌 뉴런에서 임신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은 처녀 마우스와 그리고 임신한 지 18일 차가 된 마우스의 브레인 슬라이스에서 이제 패치 클램프 레코딩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결과를 보시면, 먼저 비결과를 보시면, 임신한 지 18일 차가 됐을 때, 이 MPO의 갈라닌 뉴런에서 베이스라인 프리퀀시가 낮은 뉴런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휴지 전이도 낮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제 사일런트한 뉴런들의 비율도 높았다라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파란색이 virgin female을 얘기하는 거고 네. 베이스라인 프리퀀시가 더 높은 애들이 많은 거죠, 여기에서는. 네. 근데 임신을 하고 나서 18일쯤 되면 베이스라인 프리퀀시가 더 낮은 애들이 많네요. 네, 그렇다는 맞습니다. 얘기는 파이어링이 줄었다는 얘긴데요. 네. 파이어링이 줄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텔서핀 Q라고 하는 물질을 처리해 보면 이 사일런스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요. 네. 이 텔서핀 Q라는 물질은 이제 GIRK라고 하는 G-protein gated inward rectifying potassium. 풀어서 얘기하자면 G 단백질에 의해서 조절되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K 플러스 이온에 의해서 이제 안팎의 전이차가 조절되는 채널을 이제 억제하는 이니비터입니다. 네. 이제 포타슘 채널은 액션 포텐셜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는 inwardly rectifying potassium 채널이 있죠. 카포테슘을 안쪽으로만 이렇게 들여보내는. 그리고 이제 이 그런 포테슘 채널 중에서 GPCR에 있는 G프로틴에 의해서 워킹을 하는 타겟이 있고 네. 걔네들이 지금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털셔핀 Q라는 네. 물질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잠깐 해보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MPO의 갈라닌 유런에서 베이스라인 파이어링도 낮아지고 그리고 휴지 전이도 낮아지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이제 GRRK라고 하는 채널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아니 그러면은 사실은 부모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갈라닌 파지티브 뉴런들이 액티베이션이 많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쭉 설명을 했는데 네. 그러면은 이 그 18일쯤 됐을 때는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그 뉴런들이 막 활성화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파이어링 프리퀀시도 더 떨어져 있고 네. 그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도 더 낮아져서 반응하기 더 액티브 파이어링이 되기 어려운 형태 상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거랑 약간 반대인데요, 그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추가적으로 실험을 해보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임신한 지 18일 차에 이제 MPO의 갈라닌 뉴런에서 보시는 것처럼 excitability가 증가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자발적으로 오는 포스트시냅틱 커런트도 증가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excitatory 이제 포스트시냅틱 커런트의 증가 때문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풋이 더 많이 온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헷갈릴 것 같아서 여기 그림 L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임신을 하게 되면 MPO의 갈라닌 뉴런에서 휴지 전이가 감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베이스라인 프리퀀시도 떨어져서 보시는 것처럼 사일런스한 뉴런의 비율이 많아집니다. 네. 반면에 이제 excitatory 인풋이 증가를 해서 보신 것처럼 화살표가 더 많아졌죠. 네. 그래서 excitability가 증가를 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virgin female, 처녀 female이고 이거는 18일 임신한 지 18일째 된 female인데 우리가 이제 슬라이스, 브레인 슬라이스를 만들어서 MPOA의 영역에 있는 갈라닌 유럽부터 레코딩을 해보면 커런트를 이렇게 쭉 파지티브하게 넣어줘보면 뒤에 사실 액션 포텐셜은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도 더 네거티브하게 떨어져 있고 그래서 파이어링이 평소엔 안 하고 있는데 인풋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더 쉽게 파이어링 할 수 있도록 조정돼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뉴런들로 들어오고 있는 excitatory 시냅틱 인풋도 개수가 훨씬 많아져 있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이 뉴런들이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활성이 자기 혼자 증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렇게 뭔가 네거티브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인풋들에 의해 확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준비가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에스트라디올과 프로게스테론의 역할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사용했던 이제 MPO의 갈라닌 뉴런에서 ESR1과 PR을 컨디셔널 낙아웃 시켰던 이 마우스 모델을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먼저 ESR1을 낙아웃 시키게 되면 이제 휴지 전이가 처녀인 상태랑 거의 비슷했고요. 그리고 디폴라리제이션 되어 있는 뉴런의 비율도 현저하게 높았습니다. 이 말은 이 에스트라디올이라는 물질이 휴지 전이를 낮추고 그리고 익사이터빌리티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펙트가 에스트로겐 리셉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엔 PR을 낙하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자발적인 포스트셉틱 쿼런트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로 봤을 때는 덴드라이틱 스파인의 덴시티가 감소함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풋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프로게스테론 리셉터를 락아웃 했더니 스폰테니어스 포스트시냅틱 커런트의 프리퀀시가 줄었다고 했죠? 네. 네. 즉, 익사이테트리 시냅틱 인풋이 감소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사실 포스트시냅틱 뉴런을 건드리고 있는 거니까 네. MPOA 뉴런을 건드리고 있는 거니까 MPOA가 결국은 이 앞에서 들어오고 있는 시냅스와 인풋과 시냅스를 맺고 있을 텐데 이 MPO의 뉴런들이 맺고 있는 시냅스의 개수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었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 리셉터는 네. 얘들이 이제 인풋에 대해서 얼마나 잘 반응할 수 있는지를 준비하고 있었고 네. 에스트로겐 리셉터는 이 뉴런들을 더 네거티브하게 차지해서 흥분성 인풋에 대해서 잘 반응하도록 준비하고 있었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 프리퀀시와 그리고 휴지 전이의 감소, 그 다음에 이 포스트셉틱 커런트와 그 덴드라이틱 스파인 덴시티의 증가는 출산을 하고 나서도 오랜 기간 지속이 된 반면에 사실 익사이테터빌리티는 출산하고 나서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개의 호르몬의 작용, 호르몬 리셉터의 작용이 또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워킹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인비보에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임신을 했을 때 그럼 MPO의 갈라닌 뉴럴 액티비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갈라닌 크리 마우스에다가 MPOA의 크리 디펜던트한 칼슘 인디케이터를 집어넣게 됩니다. 보시면 임신한 지 18일 차에는 이 MPO의 갈라닌 뉴런 중에서 액티브한 뉴런의 비율이 감소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칼슘 인디케이터, GCAM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익스프레션 시켜서 이 뉴런들이 언제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우리가 이미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살아있는 동물에서. 그랬더니 이 뉴런들의 액티비티가 버진 피메일이랑 비교를 했을 때 임신한 쥐 암컷에서는 훨씬 더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이 액티비티가 감소한 뉴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비트로 결과가 그러니까 컨시스턴트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한 마우스에게 새끼에 대한 자극과 그리고 다른 자극을 동시에 넣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피메일, 메일 그리고 물체들을 이렇게 넣어봤는데 그랬을 때 이 MPO의 갈라닌 뉴런에서는 새끼에 대한 자극만 선택적으로 더 반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선택적으로 더 액티브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 자체는 어떤 이제 계산을 통해서 셀렉티비티라는 스코어를 만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건도 주고 암컷도 주고 수컷도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줬을 때 새끼를 줬을 때랑 비교해서 이 갈라닌 뉴런들이 어느 인풋에 대해서 더 선택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어떤 계산을 통한 셀렉티비티 스코어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봤을 때는 데이 18일째 암컷들에서는 그 셀렉티비티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림 N에서 보시면 리니얼 디스크리미넌트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이제 새끼 자극에 대한 뉴럴 액티비티 패턴으로 보시는 것처럼 파퓰레이션이 구분이 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펍에 대한 반응하는 뉴런들이 더 특정적으로 변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전에는 임신하기 전에는 좀 랜덤하게 이 하나의 뉴런이 이것에도 반응하고 저것도 반응하는데 딱 임신을 하고 18일쯤 되면 야, 이건 새끼를 돌볼 때 쓰는 뉴런이야. 이건 뭐 다른 거 반응할 때 음식에 대해 반응하는 뉴런이야. 이런 것들이 구분이 잘 돼 있다는 얘기고 네. 그건 아마도 그러면 이제 인풋과의 시냅틱 연결이 더 특정적으로 강화됐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이제 임신을 했을 때는 MPOA 갈라닌 뉴런에서 새끼 자극에 대해서 더 선택적으로 그리고 특이적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이제 서머리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마지막 서머리.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부모 행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주요한 원인으로 이 논문에서는 임신 호르몬의 증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에스트라디올과 프로게스테론에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MPO의 갈라닌 뉴런에서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받는 수용체인 ESR1과 PR을 각각 컨디셔널 낙아웃을 시켜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부모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ESR1, PR이 부모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임신을 했을 때이 MPO의 갈라닌 뉴런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보면, 프로게스테론에 의해서 익사이테트리 인풋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에스트라디올에 의해서 이제 휴지 전이가 감소하고, 그리고 익사이터빌리티가 증가를 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MPO의 갈라닌 뉴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새끼 자극에 대해서 더 선택적으로 그리고 구별해서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밝힌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아,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었던 이제 부모가 될 아기를 낳을 때쯤 되면 임신을 했거나 아기를 낳거나 하면 우리가 행동이 바뀐다는 거는 이제 많이 예측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뇌에서 실제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지를 사실 클리어하게 얘기를 못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특정 몰레큘, 이 호르몬,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특정 물질이 뇌에 가서 뇌 많은 영역들 중에서도 특히 이 시상하부에 있는 미디얼 프리옵텍 영역, 에어리아라고 부르는 영역의 그 중에서도 이제 갈라닌을 가지고 있는 특정 뉴런들, 그 뉴런들에게서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 기본적인 이 뉴런의 파이어링이나 얘들이 가지고 있는 멤브레인 포텐셜은 떨어지고, 그래서 이 흥분성 인풋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응성은 더 높여주면서 이 일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전보다 더 새끼에 대한 선택적인 레코그니션을 하고 행동도 특정적으로 나가게 되는, 부모처럼 행동하게 되는 이 과정을 전체를 그림으로 그려줬네요, 이 논문에서. 네, 맞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논문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겪는 경험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떤 이벤트들에 의해서 우리의 뇌 구조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한 그림에 볼수 있게 되니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라닌 뉴런이 이제 그래서 임신을 하고 나면은 그런 어떤 인풋과의 그런 어떤 시냅스 연결이 되게 선택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그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왜 단순히 그 펍에 대한 영역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풋이라던가 아니면 어제 그런 다른 것들도 되게 이렇게 분류가 선택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그 펍이 아닌 다른 요소들은 또 어떻게 분류가 될수 있었는지, 그게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질문은 우리가 이 어기 피규어에서 보면 피메일 버진일 때랑 임신 후 18일 때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펍에 대해 반응하는 뉴런들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딱 모아졌다. 어떤 특정 뉴런들이 이제 펍에 대해만 특정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이해가 잘 갔는데, 펍에 뿐만 아니라 푸드나 다른 푸드가 특히 그러네요, 그죠? 푸드에 대한 반응도 이렇게 뭔가 따로 분리가 됐어요. 얘네는 왜 분리됐을까? 이 논문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특히 펍과 푸드에서 이제 구분이 잘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새끼에 대한 자극에 대해서만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이 논문이 직접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이어서 저희가 사실 알 방법은 없긴 하네요. 어쩌면 그냥 얘가 잘 구분되니까 덩달아서 잘 구분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푸드만 또 특정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잘된걸 보니까 임신했을 때는 음식을 잘 가려야 되나?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건 사실 저희가 알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그 임신 후에 MPO에서 갈라닌 뉴런들이 이제 더 하이퍼폴라리제이션 되고 또 반응성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정확히 와닿지 않아가지고. 네, 두 번째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의 내용은
결국은 이제 베이스라인 프리퀀시, 이 뉴런이 혼자서 파이어링 하는 빈도수는 줄었고, 실제로 레스팅 멤브레인도 더 네거티브하게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그랬는데 이 익사이터빌리티는 증가했다. 이 스냅틱 포스트 스냅틱 인커런트의 프리퀀시가 증가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 어떤 결과로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자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는 다 액티비티를 낮춘 상태에서 이제 반응하는 뉴런들만 더 선택적으로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엑사이테토리 인풋을 더 많이 받아서 이제 흥분성을 높여서 이에 대한 보완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전반적으로 다 낮춘 상태에서 이제 반응하는 뉴런들은 선택적으로 더 액티비티를 높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버진 피메일인 경우에는 이런 식의 연결이 되어 있고 이 까만 것들이 사일런스한 뉴런들인 거죠. 네, 사일런트한. 맞습니다. 근데 사일런트한 뉴런들의 개수는 더 늘었습니다. 이제 파이어링 프리퀀시도 줄어들었고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도 더 네거티브하게 폴라라이즈 돼 있고, 그러니까 더 조용해진 거예요. 이 뉴클리어스에 있는 뉴런들을 전반적으로 조용히 시켜놓고 대신 펍에 대해 반응하는 뉴런들을 특정적으로 익사이테이토리 인풋을 더 많이 받게, 그리고 그 인풋이 왔을 때 시냅스가 더 활성화돼서 익사이터빌리티가 더 높아지게, 그래서 더 선택적으로 그 특정 뉴런들만 더 잘 액티비티가 증가될 수 있도록 변했다는 이야기처럼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아마 설명하고 제가 금방 얘기한 것들을 증명하기에 좀 더 많은 결과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질문까지 받아봤고요.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 우리가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모 행동을 하게 됐는가, 우리 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보는 논문이었던 것 같고, 수컷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동물의 행동을 보면 수컷 마우스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팅을 경험하고 나면 아빠처럼 변하거든요. 이 과정은 또 이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과는 좀 다를 텐데 이 과정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다음 연구 결과들이 기대가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는 논문 발표 감사드립니다.